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위헌 사례를 제가 좀한몇 개를 찾아왔어요. 여섯 개를 찾아왔거든요. 다시 보기를 좀 나누는 이유가 사실 그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남겨놓는 것도 너무 길면 또 제가 나중에 이 컷을 편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컷을 나누는 거예요. 자, 위헌 사례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위헌 사례 한 여섯 가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결혼과 관련된 법률도 위헌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결혼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뭐, 연애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성이 있거나 이럴 때, 혹시나,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사랑하는 있고, 정말 우리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있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 하지만, 막, 예전에 뭐, 우리가 그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뭐, 이런, 정말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했던 사례들이 위헌일 수도 있고 합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막장 드라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는 게 아니야. 그 가족 관계라든지 뭐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게 막장으로 괜히 막장 드라마 소재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사례들을 왜 소개를 하겠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가 남녀 관계예요. 저 피부 비결이요? 그냥 맨날 깨끗하게 세안하세요. 딱 그냥 비누만 써요, 저는. 첫 번째가요, 동성동본과 관련된 결혼이에요. 동성동본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예요. 1991년 7월 16일 민법 사례로 다뤄진 내용이고요. 피부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동성동본 사이에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는데, 자, 과연 여러분들, 동성동본 사이에서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안타깝지만 안 된다는 의견 나왔어요. 자, 다른 의견 있나요? 다른 의견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좀, 당을 좀 잠시 충전하도록 하겠어요. 한 가지 의견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가을 동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너희는 남매야. 아,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중에 혹시 여러분들 하늘이시여라는 드라마 아세요? 진짜 그것도 엄청난 막장 드라마였는데, 엄청난 막장 드라마였는데, 남녀가 결혼을 해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예전에 헤어졌던 엄마인 거야. 같은 선, 같은 뿌리?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동성동본과 관련된 조항이 금혼이다. 자, 이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991년 7월 16일에 나왔어요. 자, 결정과 관련된 심판 대상의 조문, 당시 민법 제809조에 있었어요. 동성혼 등의 금지. 제1항,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아,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요지는 이거예요. 당시 민법에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의 결혼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결혼을 취소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조항은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합리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유교 사상에서는 이게 허용되진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고, 다양한 가족 관계가 출현을 했죠, 요즘은. 요즘은 뭐, 동성 가족도 있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동성 가족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은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자,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 집중화 등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 이념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평등의 사회가 됐죠. 자, 현실적으로요. 동성 동본 혼인한 사이의 부부를요. 법적으로 구제한 적이 있어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1978년에 4577쌍, 1988년에 12443쌍, 그리고 1996년에는 무려 27807쌍을 법률로 구제를 해줬어요. 특례법으로 구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본래 기능 및 타당성을 상실한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동성 동본 근본 조항은요,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 규정이 위배되고 있어요. 머리가 탈모가 진행 중인데 머리를 그 앞머리를 짧게 하라고요? 그럼 내가 대머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동성 동본인 혈족, 그리고 남계 혈족에게만 한정을 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 동본 근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남계 혈족에게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입법 목적은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정사항은 바로 이것이에요. 동성 동본 근본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립 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이게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났고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역사적 사례에 동성 동본이 결혼한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신라 왕조 보세요. 응? 그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요, 왕족하고 왕비족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백제는요, 부여 씨가 왕족이었고, 진 씨하고 해 씨가 왕비족이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라는요,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자, 신라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신라는요, 박씨하고 김씨하고 서로 막 성끼리 막 결혼한 거 알죠? 석씨는 뇌물마립간 시대 이후로 그 왕족으로서의 그 권한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라는요, 막 조카를 사위로 맞이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신라 뇌물마립간은요, 최초의 김씨 군주였던 미추 이사금의 조카였는데 사위가 돼요. 그리고 그 신라의 실성 마립간의 사위가 밑그 눌지 마립간이 실성 마립간의 사위였어요. 같은 왕족끼리 사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을 해서 그런 성골의 구조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신라에서 성골이라 하면요, 아빠도 왕족이고 엄마도 왕족인 거예요. 성스러운 뼈, 골품 제도가 그러했어요. 그리고 진골은요, 엄마와 아빠 둘중 한쪽만 왕족인 사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진덕여왕이 죽으면서 신라가 성골 혈통이 끊겼거든요. 신라의 성골이 이때 단절이 돼요.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이 결혼을 못 해버려가지고 성골 혈통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근데 신라 무열왕이 그 아빠 혈통만 진골이에요. 이게 신라 쪽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진흥왕의 둘째 아들 진지왕이 그 뭐냐 중간에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 이제 아마 권력이 그 진흥왕의 첫째 아들의 아들인, 그러니까 진흥왕의 손자를 지지하는 진평왕 쪽이 지지하는 쪽하고 진지왕을 지지한 쪽이 세력이 갈렸을 거라 추정이 돼요. 근데 진지왕 쪽이 밀려났어요. 그렇다 보니 그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이에요. 신라의 대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김용춘이었는데, 그 김용춘의 아들이 그 무열왕이고요, 김춘추예요. 김춘추는 모계 계통이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유신 같은 경우는 모계 계통만 왕족이었어요. 그 저는 전공이 역사였어요. 모계 계통 그 김유신은요,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인데, 문제는 김유신은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혜였어요. 김구혜, 김무력, 김서연, 김유신. 이렇게 계보가 내려와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었으면 지금 방송 못하지. 그러해가지고, 그, 엄마 쪽만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김춘추하고 김유신 두 진골이 서로 겹사돈을 맺게 돼요. 어떻게 겹사돈을 맺냐면,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 김보희하고 김문희가 있었어요. 근데 김문희가 윗서열로 들어가게 돼요. 김보희가 언니인데 김문희가 윗서열로 들어간 이유는 애가 빨리 생겼어요. 속도 위반이었거든. 속도 위반으로 애가 빨리 생겨가지고 선덕여왕이 그래 이미 애가 생겼는데 어찌 하겠느냐 결혼하거라 그러기 위해서 김유신이 집에다 불을 질렀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뱃속에 애가 들어선 김문희가 더 윗서열을 댔고,
그리고 언니인 김보이가 세트로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무왕 김범미는 김춘추하고 김문희 사이에서 났고요. 그리고 김춘추하고 김보이 사이에서 이제 공주들이 또몇명 났어요. 근데 이제 김보이가 낳았던 공주 중에 한 명은 김유신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겹사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조카를 부인으로 맞이를 한 거야. 김유신이. 자기의 조카를 부인으로 그 맞이를 했고요. 아니에요. 관창은요, 김춘추하고 관계가 없어요. 김풍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관창의 친구 반굴은요, 김유신의 조카예요. 반굴은 김흠순의 아들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김보이의 딸이 원효대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설종이 태어나요. 그래서 설종도 진골이 돼요. 설종도 그래서 진골이에요. 목의 진골이에요, 설종은. 아, 반굴이 양아들을, 김음술이 양아들을 삼은 거라고? 뭐, 어쨌든 신라는 그런 게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내물마립간 이후로 신라는 김씨만 왕위를 계승을 했었지만 박씨가 왕족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는 계속해서 왕비를 내든지 아니면 왕의 사위가 되든지 해가지고 박씨는 계속해서 그 진골 자격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진성 여왕이 결혼을 안 했죠. 그래서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 여왕,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헌강왕의 아들이 어렸었는데 헌강왕의 아들이 효공왕이 됐었죠. 효공왕이 아들이 없이 대가 끊겨요. 그래서 헌강왕의 사위를 즉위를 시켰는데 신덕왕. 박경이, 박씨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박씨가 다시 왕이 됐었는데, 견원이 그 박씨였던 경혜왕을 죽이면서, 자기의 약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문성왕의 후손이었던 김부를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부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었고, 근데 이제 김부는 나중에 그 고려에 귀의를 하면서요, 이제 왕건으로부터 경주를 시급으로 받고, 김부의 사촌 누이는 왕건의 정식 왕비가 돼요. 왕건에게서는 후궁 말고 왕후 6명이 있거든요. 그 왕후 6명 중에 다섯 번째 서열의 왕후가 돼요. 신라 왕족으로. 경순왕의 사촌. 그래서 다섯 번째 왕후가 돼요. 그렇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고려도요, 고려도 왕씨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그 피를 엄청나게 이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왕건이 후궁을 엄청나게 들여버리는 바람에 아들만 25명을 남기죠. 아들만 25명을 남겨서 첫째 아들이 혜종이 되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고 셋째 아들이 정종, 넷째 아들이 광종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한 사례가 생겨요.
왕건의 아들들 중에서는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을 해요. 왕씨가 그렇게 혈통을 유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돈의 팔촌, 팔촌, 이런, 몇촌 안에 드는 친척끼리 결혼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결혼이 허용되고, 어디까지 결혼 허용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부부의 날 컨텐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내년 부부의 날 컨텐츠 때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친척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일 딱히 없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요. 친척들하고 교류가 있으면 되게 어릴 때부터 막좀막 만나고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척 사이에 약간 그런 막 찌릿찌릿한 이성의 감정이 생기고 그럴 일은 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어릴 때부터 막볼거못볼거다본 사이들이잖아. 자주 교류가 있는 친척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볼거못볼거다본 사이들. 그래서 이 동성동본과 관련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 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1989년 9월 8일에 이 결정이 났는데요. 당시 관련 조문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33조 기탁금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할 때 2천만 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탁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었어요. 자, 이 내용은요, 기탁금 제도 자체의 위헌보다는 그 금액의 정도 및 차등성에서 문제가 생겼던 조항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탁금은 너무 그런 과다한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과다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탁금을 마련을 못하는 일반 서민 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젊은 계층들은 입후보할 의사가 있고 그런 법적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적인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입후보를 못한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입후보 못한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돈 없어서 입후보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기본적으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 없어서 못 넣는다는 걸로 차별을 받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당 소속인 사람하고 무소속인 사람하고 이 기탁금이 차등된다는 점에서 이게 위법이 된 거예요. 결국 재력 유무에 따라서 입후보 여부가 좌우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정당 소속이면요 그런 힘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 소속이면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정당 국가적인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무소속에게서
무소속 후보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이유로 무소속 후보들의 참정을 막아버린다는 거, 이거 자체가 위헌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 정당인 소속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소속보다 선거에서 좀 유리하잖아요. 그 정당에서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또,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들어본 정당에 투표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당 이름 보고 뽑으세요? 후보 이름 보고 뽑으세요? 아니면 그 후보가 내세운 그 공약, 아니면 그 후보가 행했던 과거 실적, 이런 거 등이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안 뽑고 그 사람을 뽑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기호 1번 찍어야지 땡, 기호 2번 찍어야지 땡 이러고 끝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님들이 지지 정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지 정당에 있는 후보라는 이유로 찍어. 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가 특정하게 지지하는 정당 없어요.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이 저한테 그 뭐냐 자신의 의원 활동과 관련된 보고를 문자 메시지로 SMS로 보내주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을 뭐 지지한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그 의원이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저는 지켜보는 차원에서 문자를 받을 뿐이지. 저는 그 의원의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의원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사항. 국회의원 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제24조의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로 결정이 났어요. 이로 인해서 현재는 그 선거와 관련, 입후보와 관련된 기탁금은요,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현재 기탁금은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서 제1항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정해졌어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정당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각 후보당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5억 원을 내야 돼요. 다만 정당 자금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기 그 정당에서 나가려면 그 공천과 경선을 거쳐서 나가는 게 있고 무소속으로 나가려면요. 그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와야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요. 3,000명의 서명을 받아오고 5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무소속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기탁금 1,5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특별시 의원, 광역시 의원, 도의원 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국회의원이 1,500만 원 기탁금 낸다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입후보하는 사람은요, 기탁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치구 시장 및, 그러니까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각각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일반 시장 있죠. 일반 시장하고 일반 구청장 이런 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구청장하고 그 평택시장 똑같이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시의원 또는 군의원 선거에 나가는 자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돼요. 당연히 구의원도 200만 원이에요. 이 기탁금을 내게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 여러분들 영화와 관련해서 공연윤리위원회 영화 사전 검열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1996년 10월 4일에 결정된 내용인데요. 심판 대상 조문은 영화법 제12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화법 제12조. 여기에는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요. 제1항. 영화와 그 예고편은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헌법상의 검열 금지의 원칙은 행정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검열의 절차를 형성하고요,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봐서 행정기관으로 봐야 돼요.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에요. 하지만,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 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해서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상에 그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 공연윤리위원회를 검열기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거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그리고 제32조 제5호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됐다는 내용. 그래서 결정사항. 영화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 제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 검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위헌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영화법이 어떻게 개정된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현재 영화는요, 등급 심의는 해요. 여러분들 등급 심의는 해요. 왜냐면, 폭력적인 내용이거나, 좀 선정적인 내용, 그런 좀 야한 수위 조절,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그 아프리카 TV에서요. 그 코스프레 의상과 관련된 방송할 때요. 그 상체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체는요. 그 뭐냐? 상체는 그 예, 일단은 뭐 여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체격 자체가 작은데 이런 분들은 그 실제 컵의 크기는 작더라도 실제 이제 원래 체격이 작다 보니까 그 비율로 인해서 커 보여서 막 야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체격이 큰 사람은 실제 컵이 큰데 체격이 크니까 안커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 컵은 큰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70D하고 75D하고는 달라요. 근데 70D가 전체 체격 자체가 작다 보니까 70D가 더커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런 약간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근데 하체는 그런 게 있어요. 얽빗살 보이면 19금 걸어야 되고, 얽빗살 안 보이면 19금 안 걸어도 뭐 크게 뭐라고 나란 뭐 그런 거 있어요. 코스프레 의상할 때그 야한 노출이 심한 의상을 19금은 걸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도 심의는 규정을 해요. 영화에서도 등급 심의는 나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폭력성이나 선정성에 따라서 막 지나치게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19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배드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요.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딱 누워. 근데 눕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눕는 거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 아래로 슉 내려가. 그러거나 그냥 이불을 덮어. 그런 것까지만 되면 19세로 안 가요. 근데 남녀가 격하게 사랑을 나눈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19금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기준치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영화 타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도박과 관련된 게 나와서 19금이 나온 케이스죠. 어쨌든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은 솔직히 15세 치고는 좀 약간 좀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제가 영화 기생충도 제 리뷰를 한적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 수위에 있어서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수위를 넘고 낮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심의에서요. 보통 19금이 될 정도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갖고 있는 영화지만 15세 영화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며가 한국전쟁의 참상을 좀 약간 그려내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역사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영화잖아요.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면 19세가 안 되고 15세가 됐어요. 교육적인 취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러는 영화들이 있어요. 좀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조금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좀 포함이 돼 있더라도 15세로 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도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때는 19세 영화였어요.
저는 그 영화 두번 봤거든요. 19금일 때도 한번 봤고, 15세일 때도 봤어요. 15세 때는 재개봉했을 때 제가 또 봤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또 봤는데, 그때는 모르겠어. 일부 장면이 좀 편집이 된 건지, 재심의를 해서 재개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15세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영화와 관련된, 사실 그 영화 등급 나누는 것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약간 그런 검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성교육이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이제 남녀 간에 사랑에 필요한 그 용품들을 약간 그 어른 남녀들의 그런 사랑 장난감을 판매하는 용품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분위기가 막 화사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개방적인 데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신촌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거든요. 마을버스로 신촌에 닿을 수 있는 지역에 살아요. 레드 컨테이너라고 있거든. 신촌에 있거든요. 막그 BJ분들 그 레드 컨테이너 가서 막그 뭐냐, 유료 광고 포함된 영상들 많이 찍잖아요. 협찬 영상들 많이 찍잖아요. 홍보 영상들. 그렇다 보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밝아지긴 했어요. 성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하지만, 여전히 성교육과 관련돼서는 보수적인 게좀 많아요. 그러한 만큼, 솔직히 영화와 관련해서도, 이게 역사적인 내용과 관련을 해서, 역사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런 내용을 삭제시킬 수가 없는데,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19금을 걸어버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등급을 정하는 이것도, 솔직히 아직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런 걸로 시비 걸까봐도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펌프 동영상 찍는 데가 신촌에 있는데 그 신촌에 거기 근처에 레드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 용품 사는 거 자체가 사실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쎄. 아, 물론 제가 내가 뭐 성인용품 긁어모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나는 거기서 좀내 이미지를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 호감성으로 보이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향수. 향수 같은 거는 좀 솔직히 필요할 수 있잖아. 굳이 성인용품점에서 판다고 해도 솔직히 향수는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성한테 약간 좀그 끌리게끔 할수 있는 그런 뭐 페로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 쓸수 있잖아요. 이성들한테 좀 매력을 좀 끌기 위해서. 뭐 성적인 의미 말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연애하고 싶을 때뭐좀 향수, 냄새 좋은 사람한테 끌릴 수 있잖아. 좀 약간 그런, 되게 그런, 좀 약간 밝은 문화의 그런 이성교제를 위한 것도 필요하듯이, 사실 이런 영화와 관련돼서도 좀 개선된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영화 얘기가 나와서 약간 이 등급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위헌 사례로 다음 그 위헌 사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헌 사례 이야기 1부 나눌게요. 왜냐면 제가 분량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